정면 승부 간다. 가자. 총이랑 감호 준 거는 괜찮을걸? 그건 보험 챙겨준 거잖아요. 그냥 그런 수준이 아닌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니키타가 변하는 거지. 트위치는 변 안 하죠. 트위치는 알바야? 하죠 뭐. 아, 자리가 없네. 맛있는 게 잔뜩 있는데. 저격이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너무 악의적이면 좀 뭐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테 킬라 만나봤냐? 예, 네, 만나봤어요. 두 번. 그리고 두 번 다 찍혔어요. 핫! 도지 사망. 안녕하세요. 도지사입니다. 파이프 렌치. 아, 이걸 못 먹는다고? 후, 밤이 너무 아프다. 게임스킬 1000이냐고요? 확인해봐야 될 내려가서 확인해볼게요. PMC킬이 1000 안됐어요. 899. PMC킬이 1000 이상 되려면 진짜 살인마야. 엄청 많이 죽여야 돼. 씨 킬수 보고 1000만 아니냐 통일하던. 한 1500 넘나 보네. BMC 1800킬 700시간이요? 1800킬이라고? BMC가? 전체 킬이 얼마인데? 레벨은 얼마야? 1800킬 하려면 레벨이 엄청 높겠는데? 팩토리만 두는 사람이면 가능하지. 근데 그렇게까지 하긴. 부캐라고 했다고? 내가 이런 말 하긴 싫은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개소리야. 뭔 부캐야. 너무 막말이네. 네, 막말할게요. 부캐로 1800킬을 했다? 그럼 본캐로는 몇천킬을 했다는 거예요. 아다리가 안 맞잖아. 부캐로 1800킬을 할 이유가 없는데요? 이 게임은? 말이 안 되잖아. 그거는 오히려 자신의 주장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잘했을 수도 있겠지만 좀 이상하게 들리네요. 이 게임에 부캐 키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스킬 레벨이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게 있었어. 옛날 유저는 간마를 팔 수가 있었단 말이야. 거래가 됐어요, 간마. 그래서 부캐가 많긴 했어. 근데 지금은 부캐를 왜 갖고 있어?
방송 공유했다고? 아 발로란트 공유했다고? 옛날에 뭐 본인 어 BS 마신 게 너무 많네. 글쎄요 뭐 진짜일 수도 있죠. 1800킬을 뭐 재능이라 1800킬을 하려면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드려. 우리 지금 초기화한지 한 60일 됐잖아요. 맞죠? 60일 60일 정도 됐는데 60일 하루에 3킬씩 했다. PMC 꼬박꼬박 가능할지도? 쉬지 않고 했으면? 오우 쉣! 이게 안 죽어? 오! 아야! 레이드 수가 1700이었다고? 많이 했네. 근데 킬로 사실 보는 것보다 다른 게 있어요. 킬 말고 블러드 잃은 거랑 헤드샷율이랑 이런 걸 보면 돼. 그런 게 제일 정확해. 냄새가 나는 친구들은 일단 이 경험치부터 달라. 이거 경험치부터가 달라요. 사살 경험치가 두 배가 넘는다 그러면 정말 대단한 거거든. 이 파밍을 그만큼 안 하고 그냥 유저만 죽이러 다녔다는 건데 이게 진짜 정말 대단한 거거든. 그런 거 세세하게 분석이 가능했어. 저는 맞는 건 아니에요 항상. 아 뭐라우드 아니 뭐라우드 그런 거죠. 상관없어요 내가 보기엔. 죄송합니다 자꾸 반박해서. 반박남이냐고 김시렉. 어? 천재다. 왜 이렇게 PMC가 왜 이렇게 조용하냐? 팔꽃뱀 하드뱀이냐고요? 노코멘트입니다. 모르핀. 가방이랑 이런 걸 구해야 되는데. 갑바. 어, 수염. 수염 기름 맛있는데? 약 먹고 어차피 약 하나 더 있으니까. 이렇게? 와, 알짜다.
아니 소토가 너무 조용해. 내가 귀가 없어서 안 들리는 건가? 오프라인인가? 누가 보면 오프라인인 줄. 옆에 딱 김씨 하우스 들어가면 3,4인큐 박혀있을 것 같아. 그리고 끔찍하게 살해될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 설탕 피소. 안 털렸어. 플라이어 그대로 있고. 우리 아까 1킬 했음. 아, PMC 1킬이 아니라 그 아무나 1킬. 아무나 이렇게. 빔 실킬은 너무 난이도가 빡세지. 와! 아니. 이거 살해해야 돼! 유캐브들 들어오는 거 다 잡아먹고. 해야 돼. 바로 3층 올라가자. 어디다 다 숨겨두고 가방 구하러 다녀야 할 듯. 그래. 올 거임. 어? 에어드롭이 오네? 불 때리네? 보급 먹으러 가는 건 솔직히 먹다 죽어요. 내가 거기는 유캐브든 PMC를 뭐 닦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먹기 전에 소리를 너무 많이 내가지고 어그로 끌려서 죽어. 나 존버맨이야. 나는 시렛. 내가 바로 이 집 최고의 존버맨. 고체 연료.
제가 보기엔 총소리가 안 들린 게 아니지 않을까요? 총소리가 엄청 들렸는데 퍼셉션을 잠수함 너프 시켜가지고 안 들린 거야 우리한테. 이 방이 총소리가 단 한 번도 안 난 방이 아니라 그냥 키타 형이 퍼셉션을 너무 너프해서 총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 거야. 왔다. 다음 거에 시험 뭐냐? 7mm. 216. 5만 원. 케이프가 정말 맛있다니까. 아, 여기서 우리 탄 버렸잖아. 저쪽에도 탄 있지 않을까요? 다시 뛰어가자. 분명 여기도 바닥 막 이런 데도 탄이 있을 텐데. 시간 없긴 해요. 롤렉스 배지 크래커. 야, 평소에 여기 탄 많았잖아. 탄 하나만 줘. 비피탄. 아, 이 탄 말고 티. 어이, 필요할 때 탄 하나를 안 주네. 파밍하면서 석탄하게. 그렇지. 존맛! 저기있다! SP7! 안 들어왔지. 않겠니? 지금 아직 먹을 타이밍이 아닌 듯. 좀 더 기다려야 될 듯. 커피도 있고 고체 연료도 있고 먹을 거 많아요 저 위에. 이제 시작이야. 방문객 더 올 거예요. 아니 이거 진짜 너무 악질이다. 이거 완전 존버맨이잖아.
근데 솔직히 어쩔 수가 없어요. 갑바가 사례값 빨아도 나왔으면 좀 변명이 아니라 좀 공격적으로 해보는데 이게 좀. 네, 맞는데요? 나도 알아. 이건 악질이라는 거. 여기 저희 집이긴 해요. 집에서 한좀 쉬는 거죠. 여우들아, 먹은 애들 들어와야 되는데, 여길로. 탄 빼고, 탄 빼고, 탄 빼고. 오케이. 밥을 올릴까요? 와, 맛있네. 와, 이게 뭐야? 너무 맛있는데? 감사합니다, 귀한 공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거 나가는 세레모니. 나 나가요. 저 행복해요. 안 온다고? 아, 여기 명색이 김씨의 카오스인데? 만남의 광장? 아이고, 영을 하나 빼고 쌌네요, 유. 아이고, 우리 가붕이시보, 가붕이시보, 가붕이시보 불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붕이시보 불어가 최고, 최고, 최고라고. 아까 보급이 너무 달아서 탈출했나? 빨리 먹자. 여기 없었죠? 소타 영상 올라오면 시렉 하우스랑 시렉 아파트랑 반대로 올라온다고요? 레알? 자,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실수를 하신다고? 안 돼요. 아이 인 더 하우스, 어? 왔다. 이미 들어왔나? 저쪽에서 삐 죽고 그러는데? 들어오신 것 같은데?
너 웃어? 너 파밍 다 하고 내려와. 내가 마지막 수고 한번더 할게. 뭔 소리? 뭐지? 우리가 당당히 내려가죠. 총 들고. 안에 들어오셨어요? 선생님, 어디 계세요? 선생님, 잠깐 군장 검사가 있겠습니다. 있는데? PSPPO 프로. 뭐야? 에어드롭 하나 더? 탈출구 앞에서 깠는데? 이거 100% 양식인데? 자연산 아니죠? 아, 바지 때문에 피임시로 보이네. 아, 키키윽 에어드랍 두 번은 못 참지. 정면 승부 간다. 너 때문에 네 친구 뒤진 거야. 뒤졌다 씨. 걸렸나? 제 자리 바꿨다. 하나 컷. 하나 더 있어.
일로 가는 거? 하체기 더 돌아. 콜라 한잔해. 17번 한놈도 사냥 완료. 하나 더 있다. 한놈도 사냥 완료. 오! 미칠 것 같아. 와 씨. 더 있나? 왜지? 내가 못 먹어. 항상 하나 정도 더 있다고 생각하고 게임하자. 우리 방심하지 말자. 뭐야, 얘 안 죽었었네? 내가 엉덩이에 오지게 쌌던 얘? 빨리.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버그 생겼네, 이거. 이거. 당도가 미쳤는걸? 버그 생겨도 얘를 가져가야 돼. 일단 버려.
CMS 과감한 쳐내자. 가방 크다! 으아 달다 달어. 이게 타르코프야 사카린이야 키키읍. 미치도록 달다. 먹었냐 우리? 아 이제 아 이거 때문에 아씨 너무 아까운데? 216 요거 키 싸요? 안 먹을게. 요렇게 먹는 게 훨씬 더 이득인데? 18,000원이라고? 아 그래요? BP 쳐내자고? BP 2만원 넘는데? 아니 스트리트 키가 너무 많아서 안 들어가. 호박캔 많어? 맞아, 호박캔 좀 별로야. 강도 좀 떨어져. 그리고 얘도 솔직히 22,000원이야. 얘가 훨씬 나. CPU 순간. 애들 나온다. 가자. 방법이 없다. 잠깐만, 아까 키링 먹지 않았나요, 우리? 2판이 아니었나? 전판이었나? 아씨. 하식스 나한테 있어? 왜 있었어? 스카이 브릿지 버리라고? 스카이 브릿지 버려도 어차피 그게 맞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거보다 요거 CPU 18,000원. 나가자. 진짜 아름다운 사냥 게임을 보여줬다. 보급 가방 안 겹쳐져. 진짜 아름다웠다. 우리 북부 두 개거든요. 탈출구 하나가 이바케이션 존이고 하나가 콜랩스드 크레인인데 콜랩스드 크레인 밀고 나가죠. 건방진 놈이 말이야.
아, 잠깐만 서순 안 맞는데? 에이씨. 아까운 거. 가자. 왜 안 나와? 빨리 나가! 지지! 자, 이렇게 해서 소타 제로 투 히어로 아니 MP18 저격 투 히어로 풀무장보다 제투이 할 때가 신중해져서 그런지 생존율이 더 좋네. 키키키읍 GG. 너무 좋았어요. 아, 유캐브가 너무 많아서 사고 날 뻔 진짜. 어? 잠깐만, 나 시체 하나 안 먹은 거 같은데? 아닌가? 다 먹었나? 하나 놓친 거 같기도 하고. 아, 보글 근처 3개 다 먹었다고? 아, 그래요? 자, 일단 B20 이거 2만원이죠 자, 2만원에 요 총값까지 해서 4만원입니다 자, 4만원, 4만원, 5만원, 5만원에 10만원, 12, 13, 14, 15. 자, 여기까지가 15고 16. 어, 모터 필터였어. 아, 개이득. 아니, 버그가 모터 필터네. 아니, 개이득. 아, 7만원이에요. 이거 뭐야? 25. 합쳐서 25, 25, 30, 30에 40이고. 40에 42. 42, 45, 45, 53, 55, 56. 56, 70. 아, 60. 60에 62, 65. 70, 70에 80, 80에 85만원. 자, 85만원. 90. 자, 90에 92, 92. 자, 92에 BP가 240발이니까 500원씩 하면 105, 105, 105, 110, 110에 120. 자, 120. 120에 130이고요. 130에 140. 140에 152. 자, 150인데 끝난 게 아니에요. 요 두 개 더 있죠. 106, 155. 자, 155. 155에 일단 랩키 카드는 제외하고 비트코인 두 개. 14, 14에서 대략 155에 28만 원이면 왜 이렇게 계산이 안 되냐? 183만 원인가? 183만 원. 190만 원. 자, 여기까지가 190만 원이야. 자, 190만 원. 키카드 하나 한 이제 얘는 한 30만원으로 계산해야겠죠? 키카드니까. 그래서 대략 얼추 220짜리 든든했던 한판이었습니다. 지지.